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코로나 격리가 끝난 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정상 컨디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코로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간의 후유증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리고 한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수준이 예전에는 되게 심각했지만 지금은 좀 감기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막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봅니다. 영모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좀 봐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었어요. 이 비디오의 제목은 나디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TVBX만큼이나. 왜냐하면 모우지라는 래퍼 자체의 그 목소리, 랩스킬에서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댄서블한 EDM스러운 비트에서 모우지가 랩을 한다고? 라는 생각을 좀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모우지의 랩 스킬이 캐치하게 들려요. 기본이 저는 좀 탄탄한 래퍼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EDM스러운 이 비트에서도 모우지의 음악이 꽤나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모우지는 영상에 대한 디렉팅? 편집 이런 거를 직접 해내는 아티스트더라고요. TVBX도 그렇고 지금 이 나디라는 비디오도 그렇고, 처음 보면은 랩 음악 이외의 영역에서도 좀 자신의 재능을 잘 뽐내는, 마치 뭐 옛날로 치면 딥셋의 짐 존스 같은 래퍼가 딥셋의 뮤직비디오들을 본인이 직접 디렉팅을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 모우지의 나디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Oh! Really, this is 놀라면서도 흥미롭다. But if you look at this video, this video is also like TVBX처럼, like Mongol의 어떤 문화적인 뭐 아이덴티티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을 또 비디오에 녹였죠. 예.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플로우만 들었을 때도 캐치한 느낌이 많이 나요. 중독적이야. 후. 야, 이런 걸 가져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모우지의 랩을 저공비행하는 스텔스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댄서블한 비트에도 잘 어울릴 줄 몰랐어. 뭐 전통 의상, 뭐 전통 악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네.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패션쇼 런웨이 스타일의 음악 같기도 해요.
은근히 괜찮다니까 이거. 야, 이 악기는 뭐지? 되게 특이하다. 뭔가 전통춤도 있고 막 비보이나 뭐 BMX 라이더 같은 장면들도 보여주고 오스쿨과 유스쿨을 약간 막 그 섞으려는 그런 느낌들? 잘 봤습니다. 야, 모지의 스틸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전 모지가 이제 붐뱁 음악에 뭔가 재능 있는 래퍼로 알았다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 할수록 뭔가 트렌디한 음악들도 굉장히 잘하는 래퍼라는 걸 또 알게 됐는데 또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EDM에 랩하는 모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신선함 같은 게 저는 이 비디오를 보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비디오도 어떤 몽골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막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뭐 전통 옷을 입고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전통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디오에 조금씩 녹이네. 뭔가 약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모먼트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음악은 의외로 세련됐어요. 진짜 패션쇼 런웨이에서 들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브였어. 왜 런웨이 음악들이 댄스업을 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과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은 유지하면서 절제된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된 느낌이 많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영상도 본인이 직접 디렉팅을 다 하는 모우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우즈의 작업물들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모우즈의 재능 자체가 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